더라도 쓸릴 수 있는 탄성체. 그게 바로 스위퍼고요. 이번 단말에서 적용된 형태인데요. 그 내부를 보시면 이와 같은 힌지와 왼쪽, 오른쪽에 프런트가 구비된 이런 형태의 더미로 저희가 테스트를 하게 되고, 말씀드리고 있는 스위퍼 기술에 대해서는 이 뒤쪽 부분, 갭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프런트와 힌지 하우징 사이에 갭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한 기술을 개발하게 됐습니다. 움직이는 부품이기 때문에 생길 수밖에 없는 갭, 이 갭을 어떤 방식으로 막는가 하는 것이 개발진에 남겨진 숙제였고, 그건 다음에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만 했습니다. 첫 번째는 수명 조건입니다. 어떤 구조물이 된다 손 치더라도 그 구조물은 20만의 폴딩 조건이 있습니다. 이 조건을 극복해야 되는 구조여야 됐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, 그 20만의 조건을 만족한다 하더라도 그 구조는 탄성체여야만 합니다. 앞서 말씀드린 힌지의 구조물은 무려 60개 이상의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이 60개 이상의 부품이 조립, 어셈블리 과정을 거치게 되면 다양한 갭의 레인지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. 이 갭들을 모두 막을 수 있는 탄성 조건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. 그리고 세 번째, 첫 번째 조건인 수명 조건, 두 번째 조건인 탄성체 조건을 모두 만족했다 하더라도 마지막 사이즈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. 아시다시피 폴더블 단말은 양쪽의 엔진, 컴포넌트가 모두 들어가 있는 부품을, 단말을 접는 형태의 단말이기 때문에 이 부품이 두껍고 무겁고 하는 방향으로 제품 개발이 된다면 소비자로부터 환영받지 못할 구조물이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이 레인지까지 모두 만족해야 되는 구조체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.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는 다양한 트라이얼들을 했습니다. 토탈 과정이 끝나고 나서 헤아려 봤더니 98개에 이르는 아이디어들이 제안이 됐었고요. 그 98개 아이디어들이 안타깝게도 모두 실패했습니다. 청소기에 적용된 솔에서 그 힌트를 얻었는데요. 여러분이 가정에서 사용하시는 무선 청소기에 그 청소기 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청소기에 이 솔은 파이버로 이루어진 탄성체고요. 또 제가 보기엔 충분히 낮은 높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됐습니다. 제가 개발을 하면서 샘플을 실제로 만들어 봤던 다양한 샘플군들인데요. 첫 번째 보시는 이 샘플부터 마지막에 보시는 샘플에 이르기까지 대표적인 샘플들을 한번 파일링 해봤습니다. 이 샘플들의 맨 마지막 단계에서 제가 앞서 설명드린 1mm 이하 높이의 파이버를 구현할 수 있었고, 또 그 모직의 조건을 실제로 저 수명 조건과 단말 조건에 맞는 부품으로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. 그래서 실제 적용된 샘플이 바로 이 부품이고요. 이 부품의 내측에 적용되어 있는 스위퍼를 보실 수 있습니다. 이 스위퍼는 힌지와 만나 탄성 조건과 수명 조건을 견디면서도 외부 이물을 막을 수 있는 구조 개발을 하게 된 겁니다.